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개인 투자자들의 여름 보너스인 중간 배당을 결정한 상장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 중 반기 배당을 하겠다고 밝힌 회사는 어제까지 유가증권 38곳, 코스닥 19곳 등 총 57곳으로 집계됐습니다. 특히 LG유플러스, 이노션, 현대중공업지주, 시젠, 고려신용정보 등 중간 배당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만 10곳에 달합니다. 삼성전자 등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까지 고려하면 중간 배당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.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당국이 배당금을 제한했던 금융주도 중간 배당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.